브림큐러닝입니다. 기관, 단체, 학원 회원 사용 방법 안내입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학급 관리에서 학급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학급명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시면 학급이 생성됩니다. 여러 학급보다는 한 개의 학급을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회원 등록 화면을 클릭한 후 회원 등록을 해주세요. 승인으로 두시고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회원 관리에서 수정을 누르시면 학생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도 수정이 가능하고 리딩 레벨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딩 레벨을 임의로 지정하셔도 되며 테스트를 거치면 자동 레벨이 저장됩니다. 수정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독서 레벨 테스트 클릭합니다. 프리 테스트에서 1차 사전 정보를 기입 후 10 문항을 풀고 영어 독서 레벨 테스트를 30 문항을 풀게 됩니다. 개별 문항으로 난이도가 자동 조절됩니다. 레벨 테스트 결과 클릭합니다. 영어 노출 기간과 학습 경험에 비례해 레벨이 단계별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사전 정보 내용과 학생의 북 레벨, 권장 추천 도서가 표시됩니다. 결과지는 출력 가능하며 링크로 복사하여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재응시를 권장합니다. 레벨 테스트 재응시에서 응시대기로 바꿔주시면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북퀴즈 화면 클릭합니다. 파인드 어북에서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AR 수준별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맨 앞에 숫자는 레벨을 나타냅니다. 6개의 아이콘 중 이 라이브러리는 집중 듣기용으로 이용하세요. 오프라인으로 독서 후에 이용을 권장합니다. 위에 초록색 세 개를 각각 누르면 단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Tickle. 단어 학습 후에 아래의 복학 퀴즈와 북 퀴즈를 차례대로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눈으로 읽어가며 풀 수도 있고 문제를 들으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었다면 퀴즈 리포트에서 퀴즈 리절트를 클릭합니다. 시험지 형태로 문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오답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퀴즈 리포트에서는 방금 풀었던 책의 정보와 퀴즈 결과를 리포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슬리 퀴즈 리포트에서는 월 단위로 누적된 결과와 읽은 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프린트할 수도 있고 링크로 복사 후 보낼 수도 있습니다. 100권 어워드입니다. 책 읽기 후에 100개의 열매가 모아지면 100권 상장이 지급이 됩니다. 프린트할 수도 있고 링크로 복사 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청다독하는 내용을 매일 입력,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청다독 데일리에서 다청다독 등록 클릭해주세요. 원서 집중 듣기 선택. 책 제목 입력. 시간은 20분. 책은 2권. 이런 식으로 선택 후 아래에 등록 클릭해주세요. 데일리를 보시면 날짜별로 학생 페이지에서 등록한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슬리로도 책 제목, 시간, 전체 권수도 보실 수 있고 출력하거나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청다독은 유료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화면 상단의 북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제공되는 북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리스트 옆 추천 사용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관, 단체, 학원 회원 사용법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